여러분 앞에 두 개의 플라스틱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그냥 플라스틱은 썩는데 500년 넘게 걸리고, 그리고 썩는 과정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의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잖아요.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썩는다고 하고 자연에 좀 덜 해롭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광고를 보면은 땅에 묻으면은 6개월 안에 썩으니까 안심하고 버려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인데 정말 그렇게 쉽게 썩을까요? 이게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쓰고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게 되는 건지 한번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들을 묻어볼 건데요. 친환경 마크가 있는 플라스틱이나 생분해가 된다고 써있는 제품들을 사왔어요. 봤을 때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되었으며 매립 시 스스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매립하면 된다, 또는 뭐 생분해가 된다, 이렇게 쓰여있는 제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옥수수 성분으로 만든 PLA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랑 산화생분해라고 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제품이랑요. 그리고 그냥 일반 비닐 이렇게 묶기로 했고요. PLA 성분의 이 블루보틀 컵이랑 형태로 되어 있는 컵, 이 두 컵을 묻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9.8cm고요. 반지름이 5cm 정도 되거든요. 보통 6개월 정도 묻어서 사라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생분해 표지를 받는 거죠. 만약에 묻어봤을 때 크기가 달라지면은 이제 얘가 확실히 썩는다는 거죠. 이제 비닐을 묻을 건데요. 가로 10cm, 세로 10cm 이렇게 잘라가지고 묻은 다음에 나중에 크기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화분은 3개월, 이 화분은 6개월, 그러니까 180일 뒤에 열어볼 거예요. 이제 저희 회사 옥상에다 두고 잘 관찰을 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짜리 먼저 놔둘게요. 숨겨두겠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그러니까 묻은 지 딱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거의 썩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인 모습이고요. 역시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썩은 것 같아요. 전혀 안 썩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어떡하지? 역시 잘라놨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일반 비닐도 역시 튼튼하게 잘 남아있어요. 더운 온도에서 이렇게 미생물이 많은 흙에다가 묻어놨을 때 한 6개월 정도 안에 좀 썩으면은 한 90% 이상 이렇게 썩으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더위도 많이 심해지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오늘 열어보지 않고 묻은 지 6개월이 된 날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러 올라와 봤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환경부의 친환경 마크를 인증받은 생분해 비닐인데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일반 비닐이랑 보시면은 구멍이 뚫렸다던가 썩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스튜디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우울해요. 하나도 안 썩었어요. 뭐 깨지지도 않았고 차이가 없어요. 지름이 9.8cm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지름이 뭐 색깔이 갈색처럼 변한 거 외에는 겹겹이 봐도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로 10cm, 세로 10cm로 저희가 잘라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묻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왜 분해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기자님이 실험했던 토양과 똑같은 건데 다만 우리가 전문가니 조금 더 관리를 잘해주고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잘 만들어줬다라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은 미생물이 없는 데서 실험을 하시니까 문제다라는 게 답이고요. 토양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미지의 미생물들이 수만 가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생물성 플라스틱을 먹어서 없앨 수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밥을 달리 먹듯이 생물성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먹는 미생물이 다 달라서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일반 토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그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성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은 땅에 묻었을 때 56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6개월 내에 90% 이상 분해되는 것입니다. 실험에 쓰인 제품들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분해가 가능한 제품들은 없다고 하는데요. 옥수수계 플라스틱이 생분해냐? 라고 정의를 내리면 저는 분해는 갑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또 그것도 여기다가 넣잖아요. 6개월 안에 분해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네, 그거 수년 걸려요, 수년.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은 아직 잘 분해되지 않아요. 게다가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가득한 전문 처리장도 없어서 국내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환경부도 조만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이 아니야 라고 하기엔 생분해 플라스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물이나 부표처럼 바다에서 써야 하는 플라스틱을 생분해로 만들 수도 있죠. 애초에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거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게끔 만든다고 하면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시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쓰고 계시는 마스크, 그 다음에 음식물들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 편의용 제품들이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는 환경이 올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석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안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그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 우리가 인간이 의도치 않더라도 그 제품의 특성상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은 생분해로 빨리 대체하는 게 맞죠. 6개월 만에 분해가 안 될 뿐이지 그냥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하루빨리 줄여야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하되 좀 더 잘 분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